안녕하세요, 워키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 빈해섬이 보이는 캠핑장에 왔어요. 요 앞에 보이는 게 빈해섬이거든요. 여기 빈해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요 이렇게 건너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캠프20이라는 신생 캠핑장이에요. 사이트가 7개밖에 없는 되게 소규모 캠핑장입니다. 경관이 앞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보고 싶어서 여기로 왔어요. 오늘은 차박을 할 거예요. 어반사이드에서 새로운 차박 텐트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피칭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피칭 시작할게요. 일체형이었는데 이 버터크림 차박 텐트는 그라운드 시트랑 분리형이에요. 쉘터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더 하기 전에 안에 있는 짐부터 좀 내려줄게요. 오늘은 우차 커서 난로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좌식 무드로 할 거라서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줄게요. 보면은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여기 아무래도 편의석이라서 다리 대기다 보니까 발코니트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블랭켓 하나 더 깔아줄게요. 큰 사이즈. 진짜 오랜만에 가서 앞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경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 앞에는 이렇게 강이 조그맣게 흐르고 있고 이걸 건너면 이렇게 빈해섬이라는 데가 나와요.
약간 강천성 느낌도 나고. 사장님께서 충주 지역 막걸리 선물로 주셨어요. 캠핑장 예약제 한해서 이렇게 하나씩 주시나 봐요. 저도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요. 궁금해. 충주 앙성 생막걸리. 안주도 있어야 되니까 감자알집이랑. 그냥 일반 생 막걸리? 근데 뭔가 텁텁한 맛이 조금 덜해요. 되게 깔끔하다 맛이. 오늘 저녁은 아롱사태 전골 해먹을 거예요. 요즘 수육 전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태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부추랑 해가지고 전골 끓여 먹으려고요. 요거 핏물 좀 빼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을게요. 그냥 삶으면 냄새날 수 있어가지고 파랑 양파랑 마늘 좀 넣어서 삶아줄게요. 양파, 파랑 마늘. 너무 맛있겠는데?
육수가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사골곰탕 같이 넣어주려고 사왔어요. 또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새로 한 김치도 가져왔어요. 이야, 미쳤다 미쳤다. 오늘은 요거 새로 하나 가져왔어요. 뭔가 전골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자, 너무 맛있어. 살이 진짜 부드러워요. 한 1시간 넘게 푹 삶아서 그런지 진짜 야들야들하고 뻑뻑한 부위가 하나도 없고, 그게 부추랑에서 요 소스 다진 마늘 간장 식초 겨자에서 섞어온 거거든요. 찍어 먹으니까 대박. 아, 너무 맛있어. 앞으로 김장했을 때 돼지고기 수육이 아니라 이거 사태 수육을 해 먹어야겠어요. 또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어떻게 이러지? 행복해. 국물이 예술이다. 사골곰탕이 들어가서 그런가? 진짜 맛있다.
태풍이는 닭날타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전골 요리에서는. Hey there, buddy. It's just me again. You walked out of my life that time, and I guess I'm still wondering, do you still think of me sometimes, or have you truly moved on? Anyway, happy Christmas from me. 먹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매점에서 이거 사왔거든요. 이거랑 좀만 먹다가 자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지금 되게 쌀쌀해요. 아, 난로 틀어놨는데도 앞에 문 열어놔서 그런지 입김 나오는 정도? 일단은 설거지하고 올게요. 퇴실이 11시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늦잠을 자버려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철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철수 다 하고 가려고요. 여기 너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올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라서 그런지 엄청 조용했어요. 너무 잘 쉬다 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